자, 32번 한번 볼게. 한 연구가 보여줬어. 특정 단어가 더 어때 보여? 즐거워 보여. 언제? 제시가 될 때. When PP 나왔네. 무엇 될 때지? 무엇 이후에? 관련된 단어 이후에. 맞지? 아, 그렇다면 지금 자, 보자. 어떤 단어가 자, 관련 단어 있고 그다음에 특정 단어 나왔어? 그러면 이거 어때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 맞지? 이렇게 보여야겠지? 자, 처음부터 일단은 관계가 어떻게 잡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특정 단어는 pleasant 해. 근데 무엇 이후에? 관련된 단어 이후에. 맞지?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관계를 잡아야 된다. 그 결과는 발생해.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이 conceptual fluency. 개념의 어떤 유창성 때문에 발생한대. 이런 결과가.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야? 바로 키워드 하나 나왔네. conceptual 개념의 유창성. 근데 이것이 뭐냐? 부연 설명이겠지? 일종의 처리의 유창성이래. 근데 무엇과 관련된 처리의 유창성이냐? 얼마나 쉽게 정보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지, 요거랑 관련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아, 이 개념의 유창성이라는 게 정보가 얼마나 쉽게 우리 생각에 싹 다가오는지, 그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C가 나왔잖아. 이거 뭐야? 사례겠지? 사례. 자, 이 C라는 단어가 맥락을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높아진 예측 가능성이, 아,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니? 이 boat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들어가게 만든다 이거지. 아, 지금 C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boat라는 게 나왔어. 이게 지금 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거든. 맞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됐어?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러한 처리가 쉬워진 거, 정보 처리가 쉬워진 거지, 처리. 개념의 처리가 쉬워진 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했어? 긍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했어. 근데 이것은 자, misattributed. 우리 attribute 하면은 그렇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잖아. A를 B 탓으로 돌리다. 그렇다면 A의 입장에서는 A가 돌려진 거지. 누구 탓으로? B 탓으로. 근데 미스가 붙었네. 그러면은 뒤에 거 탓으로 잘못 돌려진 거지. 즉, 다음에 나온 이 pleasant라는 감정이 사실 우리가 예측을 쉽게 해서 즐거운 건데 그냥 왠지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거 아닌가? 이 단어의 탓으로 잘못 돌려진 그 즐거운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거야.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우리는 conceptual fluency라고 부르는 거지.
맞지? 자,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끝났어. 여기까지가 뭐였어? 원리였네, 원리. 이제부터 적용을 할 거야, 구체적으로. 마케터들이 우리 take advantage of 하면은 무엇을 이용하대? 마케터들이 이걸 이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ir advertisements. 그들의 광고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가능하느냐? 자, 여기는 이제 빈칸이니까 넘어가 볼게.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할지. 근데 사실 앞에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다 줘놓고서 이걸 물어보면 이거 주제 묻는 거잖아, 사실. 이건 너무 쉽게 글을 뚫어놓은 거지, 빈칸에. 자,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 사례가 나오니까 사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한 실험이 보여줬어. 뭘 보여줬어? 소비자들은 우리 find 보는 순간, find 목적어 형용사, 누가 무엇하다고 느끼다. 얘네들은 어떠한 한 케첩 광고가 더 호감이 간다고 느꼈어. 언제? 그 광고가 presented, 제시가 되었을 때. 무엇 이후에? 마요네즈 광고 이후에 제시가 되었을 때. 맞지? 자, 관련된 정보 다음에 케첩 광고가 나왔어. 그때 결과가 어땠어? 더 우호적이었다 이거잖아. 맞지? 마요네즈 다음에 케첩 광고 나왔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이 생겼어. 그 마요네즈 광고가 준비시켰어. 소비자의 어떤 스키마. 우리 스키마라고 하면은 정보의 구조화였지? 정보의 구조화. Condiment. 근데 무엇에 대한? 조미료에 대한. 이게 조미료야, 조미료. 그래서 조미료에 대한 스키마를 준비를 시킨 거야. 조미료 속에는 케첩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정보의 구조를 준비시킨 거지. 그리고 케첩 광고가 그 이후에 제시가 되었을 때 케첩 광고가 어떻게 됐어? 사람들의 마음에 더 쉽게 다가와줬어. 뭐가 일어난 거야, 지금? conceptual 개념의 유창성이 발생한 거지. 자, 무엇의 결과로서? 아, conceptual fluency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잖아.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그 케첩 광고에 대해서 가지게 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 요거는 처음에 요거 벌써부터 구조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했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케터들이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전형적인 우리 커머셜 하면 TV 광고거든. 전형적인 TV 광고에 고착화된 패턴을 부쉈다. 아니지. 깼다. 아니지. Expressing their genuine concern for consumers. 소비자들에 대한 그들의 진심 어린 우려. 그것을 표현했다. 아니고. Expose to. 누구에게 노출시키다. 소비자들을 관련된 과학 정보에 노출시켰어. 아니고, providing a full description of their product. 그들 프로덕트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들의 광고를 더 예측 가능한 그런 맥락 속에서 제시를 한다. 이게 맞는 거지. 위치시킨다. 광고를. 그래서 어떻게 위치시킨다는 거야? 마요네즈 다음에 케첩을 줘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위치를 시키는 거지. 자, 복습하고 넘어갈게.